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초상화를 극사실로 변형작업하는 흑백사진을 극사실로 변형작업하는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흑백사진을 이제 극사실로 변환해서 그릴 때는 그 흑백사진의 형태에 본을 뜬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그 시간대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를 모델로 해서 저를 이제 접사를 해가지고 제 모공이나 이런 수염 자국 같은 거를 입혔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과연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지 아주 간략하고 교육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연설가로 유명하시죠. 아시죠 다들? 18살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때죠. 평양에 이제 쾌재정이라고 하는 뭐 정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게 열렸나 봐요. 거기서 이제 18살의 어린 청년이 막 연설을 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자주 독립,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을 해서 더 나은 이제 부국을 하자라는 걸 이제 만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요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그 연설에 이제 감동을 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청년한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 사실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이제 한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한인들이 일을 되게 이제 힘들게 이제 박봉으로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너무 이제 노예처럼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한인 친목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대장 활동을 하죠.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주선을 해주고 어떤 그런 일하는 데 있어서 노동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어떤 중개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고, 공동체의 어떤 중요성, 이제 우리나라가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어떤 그런 뜻을 계속 이제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이제 어떤 칭호가 이제 도산의 공화국이다, 그곳은. 그리고 이제 한인의 지도자다.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엄청나게 거창한 별명이 붙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후에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가 강해지려면 어떤 이제 무력보다도 이제 지성이나 이런 어떤 문화 쪽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걸 이제 키워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민회라는 어떤 모임을 또 결성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신문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고 퍼다 날르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제 소셜미디어를 만든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언론으로서 일깨워줘서 똑똑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한번 언급했던 이제 손병희 선생님과 비슷하게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똑똑해야 누구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오산, 대성, 태극세관, 이걸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100여 개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서 같이 이제 일기투합해서 해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서 독립운동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나라를 일으키고 내가 사랑하는 이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정말 옛날 방식의 어떤 싸우고 전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실제로 움직인 거죠. 뭐 엄청난.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 어떤 치하 속에서 힘들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망명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옮기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이제 무관 학교도 만들고 독립군 기지도 창설을 하고 임시 정부의 주축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창호 흥사단.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요. 그 아래 또 뭐가 더 있고 또 안에 또 뭐가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읽어보면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외워지진 않거든요.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육, 뭐 경제, 문화, 어떤 노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이런 가축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천하다 이렇게 막 했을 시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고, 정말 깨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하고 뭔가 앞을 보고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지혜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흥사단에서도 뭐 수양 동맹회, 동구락부 뭐 등등등 뭘 이렇게 많이 설립을 하세요. 그 설립을 해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은 여기가 됩니다. 수양 동우회. 그래서 이 동우회를 이제 탄압하고 코갑하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일제가 그 안에 있는 지식인 180명 가량의 이제 인재들을 강제로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도 굉장히 가진 고문을 많이 당하셨죠. 많이 당하고 그 과정에서 흥사단이 해산을 하고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그곳에서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기억 속에 이제 영웅으로 남게 되는 거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안창호다 뭐 안동이다 이게 얼굴 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뭐 왜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지적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저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18살의 나이에 그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뭐 사실 그때는 안창호 본인도 그 사람들이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큰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법한 그런 연설을 하고, 그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자기 또 타지에 가서 되게 뭐 모를 텐데 가가지고 막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챙기겠다고 막 이렇게 일 중계도 해주고 조정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멋있습니다. 그냥 진짜 이제 어벤져스요. 어벤져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해서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림이 돼가는 과정은 재밌게 잘 보셨는지요? 예. 좀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키워서 한번 작도를 해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다음은 만의 한용훈 선생님을 제가 지금 작도 중에 있는데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뵈서 다들 또 아주 유익하고 눈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애국 컨텐츠, 국뽕 컨텐츠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